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y값이 현재 200이었어요. x값도 있었겠죠? 그 x에 2를 더하면 그때 y값은 얼마인가요? 오래 걸리셨나요? 자, 이 문제 5초 뿌리법 들어갑니다. 사람은 미래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지금 보이는 게 몇 개예요? 아, 화면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어렵죠? 이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멈춘 것을 표현할 줄 알면 돼요. 자, 멈추면 이게 몇 개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봐요. 보이는 대로. 그렇죠. 그럼 이건 몇 개? 좋아요. 이건 몇 개? 좋아요. 이렇게 착착착 움직일 때마다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요? 이때 X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3X. X는 이렇게 계속 변해요. 이때는 X가 5이고 이때는 X가 7이고 이렇게 X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X를 변하는 수, 변수라고 해요. 영어로는 variable. 5일 때는 3 곱하기 5, 6일 때는 3 곱하기 6, 굳이 계산하면 15, 18. 이렇게 X가 변하니까 전체 개수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X를 변화 유발자라고 해요. 깨봉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면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식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전체 개수는 여기 X 때문에 변하죠. X가 안 변하면 전체 개수도 안 변해요. 이렇게 3X는 X 때문에 변하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X의 함수라고 해요. X 때문에 변하는 것. 영어로 여기 함수가 function이에요. 사실 버스, 인터넷처럼 그대로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따왔으면 function 이렇게 표기했어야 하는데 좀 이상하죠?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발음대로 따온 의미 없는 한자를 한수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함수가 된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학 용어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X 때문에 변하는 것 X의 함수. 영어로는 X의 function. Function of X. 수학 언어로는 여기 of를 줄여서 괄호로 더 줄여서 fx. 이제 fx 이런 표현을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X의 function. 아, X 때문에 변하는 식이구나. X는 변화 유발자구나. 이거 전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Y, 일반적으로 Y라고 써요. Y는 X의 function. 자, 일상에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쭉 찌죠? 그래서 체중은 먹는 양에 따라 달라져요. 먹는 양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체중은 먹는 양의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X 변화 유발자. 그리고 이 체중이 Y 보이는 것 결과. 더 훌륭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깨봉을 많이 보면은 수학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깨봉
보는 시간 때문에 수학 점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깨봉 시간의 함수예요. 깨봉 시간 x, 변화 유발자. 그리고 수학 점수 y, 결과 또는 보이는 거. 이런 거죠. 여기서 x를 input, y를 output이라고도 해요. function. 뭔가 하는 거잖아요. input이 있고 output이 있고. 변화 유발자 input, y output, 결과. 자, 정확한 펑션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하기로 해요. 자, 이제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y는 3x, 3x, x의 3배. 그러니까 y는 x의 3배. 이것이 관계, 이것이 펑션. x가 변화하면 y가 변화하죠? x가 변화 유발자니까 내가 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y가 변화하니까 상대방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를 시키면은 상대방은 얼마나 변할까? 그 관계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유용한 관계가 있어요. 수학에서 몇 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붕어빵 한 개에 얼마예요? 이 질문이 바로 몇 배를 묻는 거예요. 내가 붕어빵 10개를 사고 싶으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해요? 그냥 10개 곱하기 한 개의 가격. 몇 배죠? 또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물어보죠. 시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8달러 줘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 여기 하루 4시간을 하면은 곱하기 8, 그거에 8배, 32달러 벌 수 있겠구나.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나. 자, 이제 변화로 돌아와서 내가 10이 변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변할까? 이게 궁금한데, 그 몇 배를 알면 쉽죠? 5배였다. 그럼 내가 10이 변하면 상대방은 50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100을 변하게 하고 싶으면 나는 20을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상대방 변화는 내 변화의 몇 배인 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y는 3x, x가 변화 유발자. 그럼 y의 변화는 x 변화의 몇 배인지를 한번 알아봐요. 여기서 내가 1을 움직이면 y 변화는 좋아요. 내가 다시 2를 움직이면 y 변화는 가 아니고 3 곱하기 2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죠. 그럼 y 변화는 내 변화의 몇 배예요? 아까도 3, 지금도 3. 똑같죠? 이렇게 드러날 때도 y 변하는 것은 이것의 3배. 내 변화의 3배. 항상 똑같죠? 바로 보이잖아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나타내 보세요. 아까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3x이고 두 개 더 있으니까 곱하기 2. 여기서도 x가 변화 유발자. 전체 보이는 것 결과를 y라고 놓으면 y는 x의 펑션, x가 변화 유발자. 두 개의 관계를 만들어봐라. 그럼 간단하죠. 그냥 y는 x의 3배를 한 다음에 1 더한 거,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수로 나타내라고 하면 내가 1이면 저기 5, 2면 8, 3이면 11. 내가 A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3배 더하기 2. 가장 일반화해서 나타낸 표현이죠. 이제 다시 변화를 봐요. 중요한 거. Y의 변화는 내 변화, X의 변화의 몇 배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3배. 이렇게 해도 3배. 변화들만 보니까 여기 2는
전혀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X 변화에 상관이 없으니까 Y 변화에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 수는 2, 변하지 않고 항상 2.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수라고 해서 상수함이라고 해. 결국 3X하고 3X 더하기 2하고 변화가 몇 배냐, 이것은 똑같아요. 여기 X는 5에서 7로 2 변했죠. 묻는 것은 Y의 변화를 묻죠. 답은 그냥 X 변화의 10배. 여기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X 변화가 2이니까 Y 변화는 10배, 20. 끝! 여기 문제의 핵심은 변화를 묻는 거예요. 내 변화의 몇 배인지를 이용하면 돼요. 내 변화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X가 5일 때 Y값, 7일 때 Y값에서 그것이 얼마 변했는지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처음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현재 Y값이 200이었어요. X값에 1을 더하니까 Y값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를 보면 내 변화는 알죠? 여기 써 있잖아요. 2랑 친절하게. 더하기가 변화를 만드는 거니까. 상대방 변화는 그거의 몇 배? 45배. 그러니까 90이 변했겠죠, 상대방. 200에서 90이 변하면 290. 끝. 오늘의 핵심. 변화를 표현하는 법. 그리고 변화들의 관계 몇 배를 아는 것. 자, 변화를 표현할 때는 변화 유발자 X를 사용하다. 그리고 결과, 이것을 Y. 자, Y는 X 때문에 변하니까 X가 변화 유발자 X 때문에 변하는 거 X의 펑션. Y는 X의 펑션.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계. 변화 사이의 관계. Y의 변화는 X의 변화의 몇 배. 몇 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변화는 내 변화의 몇 배. 이걸 아는 상대방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그래서 변화와 관계의 핵심을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미 미분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다음 시간에 미분 정복. 이상!